명절에 그렇게 애가 아파서 어쩐다니? 누구요? 은님이가 얼마 전에 애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인가 뭔가 갔다 왔는데, 아, 거기서 애가 하나 쓰러졌다잖냐. 그래요? 웬만하면은 명절 피해서 입원할 텐데, 지금 병원에 있는 거 보면 어디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. 그러게 말이다. 부모들이 아주 많이 걱정이 되겠다. 그래서 언니미가 병문안까지 다녀온 거예요? 님이랑 같이 체험학습인지 뭔지 갔다가 그 애가 쓰러졌대는데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있어? 예, 준영이랑도 친한 아가씨 동생이라던데. 준영이가요? 어디 뭐 매장에 있는 아가씨인가 본데. 예, 준영이가 자꾸 그애 이름 입에 올리는 거 보니까는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것 같던데. 저 왔어요. 준영이 저기 양반은 못 된다 저것도. 아이고 참. 저도 같이 왔습니다. 아이고 저는 어서 와서. 아니 어떻게 같이 와? 아, 예, 앞에서 만났어요. 아유 근데 진숙이 편에 뭘 그렇게 좋은 거를 보냈어. 이렇게 생각해서 찾아주는 것만도 그냥 고마운데.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 아유. 나도 같이 들어왔는데 너무 아저씨만 반기신다. 야 너도 사위 대접받고 싶벌랑 얼른 장가가. 아유, 야, 송편 좀 얼른 치자, 좀. 예, 알았어요. 저녁해야 하니까 맛만 보죠, 뭐. 저기 반죽이 찰져서 아주 맛있을 거야. 그래도. 하셨으니까 할머님들 되게 좋아하신다. 자주 오셔야겠는데요? 그래, 노력해 볼게. 준영이,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해. 무슨 얘기? 아, 그냥 여기서 하지 왜? 뭔데? 아,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저러시나. 그 집에 맞지? 그냥 모른 척 해요, 엄마. 병문안까지 간 거면 은님이 지 엄마 만났을 거 아니야.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모른 척 해? 엄마, 생각해보면 걔 은님이 동생이야. 거기다 걔가 은님이 잘 따른데. 모른 척 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. 그 정도 은님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마음 아프지만, 그렇게 자꾸 지 엄마랑 부딪히는 거, 은님이한테 상처만 줄 뿐이야. 엄마, 은님이가 제일 마음 아파. 자기 엄마가 은님이 말고 기른딸이 우선이라는데 그분 보는 거 마음 편하겠어? 그래도 지 동생한테 자꾸 끌리니까 마음 불편해도 찾아가는 거 봐봐. 그것까지는 못하게 하지 마, 엄마. 아니, 사람 불러다 놓고 말도 안 해. 술도 혼자 마셔. 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? 그만 좀 마셔요. 그러다 몸 상해요. 나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냐? 오늘 진짜 이상하네. 그런 말 안 어울려요. 홍주미 씨는 자신감, 자존심 이 두 개 빼면 매력 없어. 제대로 봤네요. 오늘 자신감도 자존심도 다 잃은 날이니까. 무슨 일 있었어요? 있었죠.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해진 날이니까. 괜찮아요?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. 그 여자가 내 인생에 나타나면서부터 모든 게 엉망이에요. 뭐가 어떻게 엉망이 됐는데요?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여자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이 멀어져요. 난 더 바보가 되는 것 같고. 그냥 놔버리면 되잖아요. 소중한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. 떠날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. 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러기 싫어요. 그 여자한테 아무것도 주기 싫어. 그 사람 누군데요?
조심해서 가요. 추석 잘 보내고. 내일 출근한다 그러지 않았어? 회사에서 보자. 나도 내일 나갈게. 갈게요. 고님. 주민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. 회사 차원의 징계는 안 할 생각이지만 팀 내에서 변화는 있을 거야.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. 이건 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야. 내일 봐요. 내일 봐. 언니 지금 제정신이야? 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? 가족들 생각은 전혀 안 해? 조용히 해줘. 싫어. 유미야 그만해. 언니 하는 거 좀 봐 엄마. 아무리 진이가 많이 아프지 않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하잖아. 가서 꿀물이나 한 잔 타와. 주민아 저 일어나 씻고 자야지. 갈아입으러 꺼내줄게. 응? 엄마 덕분에 아니 고은님 덕분에 나 살았어. 고은님 씨한테 고맙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더 이상 그 아이 얘기하지 마. 왜요? 엄마 흔들려? 엄마 선택 후회? 주미야 진짜 이상해. 고은님이 엄마 때문에 세인 오빠 설득했다는 게 화가 나. 엄마가 고은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게 싫어. 그 아이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. 엄마가 부탁할게. 이게 엄마 본심이구나. 그럼 내가 노력해봐야지. 내가 저 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부탁해. 왜 안 들어가 보세요? 원래 자식 제사상 앞에 부모는 못 나서는 걸세. 아 몰랐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식 앞세운 부모가 무슨 낯추르다가. 자네 참 우리 집이 편하진 않을 텐데 와줘서 고맙구만. 아닙니다 어르신. 볼수록 김간호사구만. 들어오셔서 음복하시래요. 어서 드드가 보라. 예.